맞으신 박 시메온 부원장 수하님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며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르셨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아우가 있었는데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을 드느라고 분주했다. 그래서 주님, 아우가 저 혼자만 시중 들게 하는데도 내버려 두십니까? 좀 도우라고 일러주십시오. 하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많은 일에 걱정하며 부산을 떠는구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뽑았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많은 활동 때문에 정작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한 마리아의 모습, 내 안에 부족한 마르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마르타의 순박하고 솔직한 예수님을 향한 요청에도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너무도 많은 세상의 일이나 소임에 가족들의 일이나 혹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에 집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당신 곁에 머물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립시다. 주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주시어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저희와 함께 당신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늘 양명추기를 맞는 우리 수도원의 박시면 부원장 수사에게 은총 가득히 베풀어 주시고 수도 생활 안에서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도 즐겨 들어라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항상의 영광을
합시다. 나타나고 오겠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가 저희 주 교자리오와 요한 보스코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심의 온과 모든 생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여기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광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